재밌겠다. 자, 나는 이 거짓말 탐지기도 먹을 수 있다. 예, 없다. 감전이 된다고. 아이, 그럼 코고쌤도 한번 해봐요. 저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럼 시작할 거예요. 나는 외롭다. 아니다. 나는 달걀쌤을 못 잊었다. 오, 절대 아니다. 나는 달걀쌤이랑 사귀는 철벅보건쌤이 싫다. 실례하겠습니다. 아이, 뭐 맨날 오면서 뭔 실례예요. 아이, 근데 빨리 하러 간 통키쌤 왜 여지까지 안 온디야? 빨래 다 하고 가져왔어요. 아우. 아, 이불 하나 못 들어요? 아,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한디야? 아니, 오늘따라 이불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아우, 한여름이라서 더워 죽겠네. 아, 이불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아, 그냥 이렇게 들면은. 아니, 이불 속에 언제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물건 좀 바라보려고. 방문 판매. 차도둑이 방문 판매를 한다고? 차도둑. 아, 헷갈리. 차도둑이 방문 판매를 한다고? 나도 마음 잡고 옷장사를 시작했었는데 망했어. 그래서 방문 판매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떤 옷을 팔았길래 망했대요? 패딩! 아, 이해보네요? 여름에 패딩 팔면 완전 망한다고. 이열치열 몰라? 제발 사줘. 아이, 여름에 무슨 패딩이에요? 아이, 나가요. 아이, 지가 나가게 해줘요. 잠깐! 이 패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위 털도 오리 털도 아닌 아주 신개념 털을 넣었다는 거지? 응, 무슨 털이요? 사람 머리털! 내가 이 머리털을 얼마나 많이 뽑아댔는데! 제발 사줘! 아니, 무슨 이딴 패딩을 팔아요! 이딴 패딩! 제가 살게요! 얼마예요? 어머, 고객님, 오늘 안목이 있으시네요. 단돈 1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아이, 그걸 왜 사요? 여보, 진짜 사이코예요? 아키다키, 똥키! 제발 사줘요! 하다고. 그냥 제가 살게요. 혹시 안주머니는 있어요? 그럼요. 안주머니 있고요. 여기 아주머니도 있어요. 아이, 사지 마요. 아이, 나가요. 아이, 나가요. 나가요. 아, 거기가 넘어왔는데 그 코끼리 때문에 못 팔았어. 코끼리 내가 혼내줘야겠어. 어허, 나랑 쏙 닮은 나의 동생 처모더러. 네가 그 코끼리를 혼내주겠다는 건데 너 상처 하나 못 입힐걸? 언니, 상처는 겉에만 입히는 게 아니야.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 되지. 코끼리 남편이 동키라고 했지? 설마 너 그 동키를 꼬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나랑 동키랑 바람 피는 모습을 보면 코끼리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야, 동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아냐?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나도 못 꼬셨는데 그걸 네가 꼬시겠다고? 나랑 사귈래? 네. 너무 예쁘다! 참못해. 여보! 네! 뭔 생각을 그렇게 한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이나 봐야겠다. 내가 왜 이러지? 자,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네. 왜요? 차 모델! 차 모델이요? 차 옆에서 그 차 모델 해도 될 것 같다고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니, 구구쌤이 아름답긴 하지만 어떻게 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죄송해요. 차 모델.
사람이랑 참호대?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어머머, 설마? 에이, 아니겠지. 아, 박홍주 쌤이랑 결혼했는데 목숨이 두 개이지 않은 이상 아, 설마 아닐 거야. 아, 그래. 그냥 친한 사이겠지. 아, 그래. 친한 사이면은 신발끈 정도야 묶어줄 수 있지. 아, 그래. 친한 사이에는 손가지 정도는 낄 수 있지. 그래. 친한 사이에는 손아트 정도야 날릴 수 있나? 그래. 친한 사이여도 저건 아니야. 박공주쌤이 보시진 못한 것 같다고. 여기요. 고마워요. 야, 참호대,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걱정 마. 작전은 잘 되고 있으니까. 구구 녀석이 봤으니까 곧 나랑 동기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박공주가 알게 될 거야. 야, 누가 그거 얘기했어? 너 내 화장품 썼지, 어? 이게 진짜 죽을라고! 뭐? 야, 넌 내 거 안 쓰냐? 뭐? 야, 이게 언니한테, 야! 야, 너 진짜 썼어? 야! 야, 너 진짜 썼어? 이게 뭐야? 그래! 이건 내가 알렉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매혹의 향수란 말이야! 매혹의 향수? 그래, 이 매혹의 향수를 맡으면 누구든 날 좋아하게 돼! 이거 봐봐, 물건들까지 다 나한테 반했잖아. 아, 이건 또 뭐야? 내 사랑 참호대. 아, 빨리 얼굴에 물을 뿌려야 돼. 그래야 매혹에서 풀리니까. 아, 빨리 와, 빨리 와. 역시 그랬어. 참호대. 뭘 자꾸 하는 거야. 빨리 잡초 성공하고 이 당나귀 떼놔야지. 야, 당나귀. 네. 다리나 주물러봐. 네! 제가 주물러드릴게요. 아, 세게 주물러. 네, 네. 여보, 이제 정신이 들어요? 어? 여보? 어,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참호들한테 이상하게 반했던 기억이 나는데. 박공주? 그거? 감히 순진한 동키쌤을 가지고 장난했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우리 팥공주쌤이!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어쩔 수 없지! 거끼리 각오해라! 차도도! 차도네! 블래쉬! 어디서 한다고요?